광택으로도 안 잡혀가지고 그때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분열이 너무 심해서 가스켓이 맞나?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와우. 작업하면서 이 랩핑 얘기 많이 하는데 파란색 랩핑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파이어버드를 보니까 생각났어요. 사실 파이어버드를 한 10년쯤 전에 작업을 하다가 파란색 랩핑지를 씌워놨더니 이 랩핑지에서 이 끈적이가 남아가지고 제가 도색을 다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그 파란색 랩핑지를 안 써요. 랩핑지가 아주 상태가 좋은 거는 괜찮은데 조금만 오래되면 여기 막 얼룩이 페인트를 막 일어나게 해서 광택으로도 안 잡혀가지고 그때 칠을 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요 랩핑지를 사용을 하는데 얘가 사실 보면 좀 얇아가지고 잔 스크래치만 방지하지 좀 보호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진짜 메르카바에서도 그 랩핑지 좋은 거 있으면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거 랩핑지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약간 거지 같아 보이지. 폼이 안 나. 근데 파란색을 씌워 놓으면 폼은 좀 나긴 하는데 칠이 거지 같아져.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 이게. 가스켓이 맞나? 가스켓은 맞는 것 같은데 가스켓은 이렇게 종이로 뜨긴 했는데 이제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 가스켓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고 현재는 일단 종이 가스켓을 장착을 해서 에징 연고등이 들어간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얘는 이제 따로 수입해서 나중에 장착을 해드리면 되니까 일단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 가스켓을 이렇게 떠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조립합시다. 일단 가스켓 달고 조여보자고. 일단 퍼지밸브 교환하고 완전히 뭉그러지네? 거기서 센 거 아니야? 위에 더 씌워서 꽂은 거구나. 여기만 맞는 거 있으면 분열이 너무 심해서 꽂을 수 있겠는데 이거 뭘로 해야 될까? 아 이거 뭐 다 뜯으면 상태가 안 좋아? 와우 이거 딱인데? 열 이거는 증발가스 제어수기 때문에 열과는 관계없고 너무 많이 자르면 저 오일 불 때 또 오일을 못 부는 경우가 생기니까 맨날 마스크 쓰고 입으로 불어. 이게 지금 호스가 이렇게 막 이래요. 아 이게 장갑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막 이렇게 찌그러지는 상태고 균열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이게 말이 고무지. 뭐 이게 누르면 못 써 못 써. 이렇게 꽂으면 딱 맞을 것 같아. 이거 옛날에 르망 에스페로 뭐 프린스 그런 차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에어컨 이 방식이 진짜 시원했었는데. 리시버 들어 있는 타이어. 어큐뮬레이터. 여기 딱 깨스 넣을 때 여기 만지고 넣잖아. 저울도 안 달아. 여기 만지고 됐어 출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고장 코드 한번 삭제해 보자고. 뭐야 이거 모듈이 이렇게 네 개 있더라고요. 모듈이 네 개 있어? 야 보통 모듈이 한 20개씩이거든 네 개밖에 없나? 야 신기하다 이거 모듈이 네 개밖에 없다니. 산소 센서는 지금 아직 교환 안 했으니까 실화 감지, 배기 가스 위치 성능 센서, 증발 가스 퍼치 시스템 결함 요거 두 개니까 전부 다 일단 삭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보자고. 지금 시동 걸면 코드가 다시 뜨는지 한번 봐보자고. 일단은 코드는 없고 엔진도 멀쩡한데? 안 떨잖아. 근데 이게 일단 안 떨어야지 미션이 이상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 시동을 걸면 덜덜덜덜 떠는 실화 증상이 있었는데
저 이 지금 EGR을 바꾸고 나서 물론 저 퍼지도 바꿨는데 퍼지 때문에 안 뜨는 것 같진 않고 EGR을 바꾸고 나서 떠는 증상이 일단은 일시적인 건지 몰라도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시동 걸면 차가 덜덜덜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덜덜덜덜 떨면 그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엔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션도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미션을 먼저 오버홀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먼저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EGR 갈고 이제 산소센서랑은 또 이제 바꿔야 돼요. 배기가스가 역하게 냄새도 나고 뭐 일단은 가열이 안 되는 상태라 산소센서가 열받기 전까지 배기가스의 정화를 제대로 감지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로 바꿀 건데 지금 현재 엔진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로 시운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운전을 하고 미션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미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거든 우리한테.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맞겠지?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출근을 하는 거야. 자 일단 가자고. 가스켓은 따로 주문해야겠다. 그치? 네. 근데 이거 장한평 이런 데 가면 만들어주지 않아요? 있어. 그죠. 그럼 이거 가져가면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 하면 만들어줘. 저거 가져가가지고. 근데 귀찮아 할 거야. 빵! 이거 하나요? 그래. 목소리가 좀 커져. 빵! 하나요? 네. 파이어워드는 지금 산소센서를 교환하는데 산소센서가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 이쪽은 관심이 풀어있는데 이쪽은 아직 저 위에 있는 산소센서 교환을 해야 돼요. 이쪽은 일단 풀어있는데 어떻게 풀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산소센서가 다 짜개져가지고 풀어졌어요. 뭐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볼트 끝 부분이 다 뭉그러지고 이게 오래돼서 나사 산인데 잘 풀리지가 않아요. 미국 차들은 작업하면 이런 증상들이 되게 자주 있죠. 산소센서는 여기 전단에 매니폴드 앞에 하나 좌우 하나씩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촉매 전에 거 하나 촉매 후에 거 하나인데 촉매 후에 거는 지금 국내 재고가 전혀 없고 총 털어서 지금 총 3개 여기까지 해서 총 3개가 지금 재고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일단 고장 코드가 있는 곳은 요 3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얘네들 먼저 교환을 하고 나서 증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스타트 버튼 바꿨나 보네. 이게 전체적으로 오일루이랑 작업하려면 엔진을 탈거해서 작업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차량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진행을 계속 할게요. 산소센서 전부 다 탈거했어요. 세 개 다 탈거한 산소센서는 보면 산소센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끄트머리가 벌어졌어요. 처음에 뜯던 이 녀석은 탱크 2 쪽은 오므라져 있는데 탱크 1 쪽은 벌어져 있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소센서가 이게 팩토리에서 제조됐을 때 나온 산소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빼느라고 아주 고생 식사게 했어요. 여기 작업 공간이 진짜 안 나와요.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고 교환이 쉬운 쪽은 오로지 여기 하나뿐이 없네요. 일단 세 개 빼고 신품 산소센서를 장착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신품의 산소센서. 이거 지금 국내에서 힘들게 구한 제품이에요. 일단은 얘네들 껴서 엔진 경고등이 없어야 그 다음에 미션이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봐야 되거든. 와우!
이것도 부품이야? 아, 오링. 야, 이 깜빡이. 깜빡이 릴레이가 요거야? 바꾸면 소리가 좀 커질까? 커지길 바라야지. 아이씨, 요거 부품 구하기 힘들다, 진짜. 이 파이어버드는 부품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업할 부위는 또 상단에 흡기 매니폴드를 드러내야 돼요. 흡기 매니폴드를 드러내면 얘네들은 이제 OHV 방식이기 때문에 푸시로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흡기 쪽에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과 옆에 물 라인이 같이 있는데 아마 그 가스켓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가 흘러내리는 것 같고 일단 흡기를 드러내 봐야죠. 이 자세가 근데 썩 좋지 않아요. 이쪽이. 여기. 그리고 로크암 카바까지 아예 작업을 같이 할 거예요. 작업은 우리 이섭 친구. 이섭을 많이 팔아먹어야겠는데. 업섭으로 할까? 업섭? 잘 만져야 돼. 소리가 만지면 부서져. 부풀면서 가을의 느낌을. 지금 이쪽에 보면 이게 새잖아, 여기. 여기 보면 이 안쪽에. 여기에 이게 누설한 적이 있잖아, 여기. 잘 안 찍히지? 일단 열어보면 알아. 크게 들어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옛날에 GM 차들이 다 이렇게 돼 있었어. 야, 시동 걸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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